또 오늘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 잠실점의 김병수 PB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역시 환율과 금리 인상 수급 이런 부담들이 모두 또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장을 요약드리자면은 이제 전일이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도 이제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전장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이제 초강 달러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원 달러 환율도 1,300원 10원 선이 이제 제 안착이 될 것이다. 1,310원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특히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에다가 중국발 코로나19 봉쇄 압제까지 재구성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번졌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로 급격한 쏠림이 이어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도 자극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3일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될 이제 CPI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8.8%까지 이제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에 6.8%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2013년 이후에 집계를 내놓은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리오프닝주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여행주들이 52주 신저가 기록을 좀 투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조짐과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도 커지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참좋은여행 모두투어까지 뭐 일제히 52주 신저가 기록할 정도로 좀 오전에 항공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항공주까지도 TA항공, 제주항공, 진에어까지도 또 안 좋은 모습.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블링 현상 때문에 조금 거리두기 강화나 백신 추가 접종의 필요성까지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또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서 에너지 쪽 관련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를 비롯해서 GS이나 경동도시가스도 좀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설계사업 분사설에 의해서 하락이 나오게 되고 있고,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답변이 나오게 됐는데 검토 중이나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답변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추가로 좀 보시는 종목 중에는 고려신용정부가 이제 금리 인상기에 채권 추심 의뢰 증가율에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강세 보이고 있고, 채권 추심 매출량 90%를 채권 추심에 의존하고는 업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채권 추심 의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 요약하자면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특정 업종에서 조금 주가 상승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 살펴가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후장까지도 한번 예방상을 두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은 한국은행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이번에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 앞두고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 업종과 외인들이 매수하는 테마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으로 진단키트주나 코로나19 테마 업종도 강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결국엔 리오프닝이 좀 안 좋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재택근무 업종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등 금융 업종의 ETF 쪽에서도 한번 접근을 하시는 전략도 이번 주 나아가서 이번 달 정도에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오후장까지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